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전에 상승장에 못 샀던 사람들,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또 있거든. 신혼부부들도 코로나 때문에 그간 결혼 못하고 있었는데 능력자들, 연봉 높은 사람들은 쟁여놓은 게 있었단 말이야. 그때 못했던 서름의 한이 있어. 쌓였으니까 이참에 지금 원래 뭐 15억 하던 게 뭐 10억 하고 12억 하던 게 뭐 한 8, 9억 이렇게 떨어진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 정말 괜찮은 애들 위주로 지금 거래가 지금 속속속 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우리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핀셋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약간 반대작용처럼 느껴지는 게, 지금 지역 전체가 좋지 않아요. 그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은 건 맞는데 핀셋을 요 단지만, 이 평형대만 거래가 쫙 빠져요. 쫙 빠져요? 네, 그 진짜 몇십 개 있었는데 제가 1월 달에 한 단지에서만 거의 20개 이상 된 걸 봤어요. 왜냐면 작년에 한 달에 한 건? 할까 말까? 부동 사장님이 10개월 동안 저 한 건도 거래 못했어요. 이런 사람도 봤거든요. 근데 지금 1월 달 한 달 동안에 10건에서 20건 사이로 거래를 한 단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가격에서 그 금매들을 다 소진을 하고 그런 애들이 싹 빠지고 나니까 거기에서 뭐 적게는 2, 3천, 많게는 5천 이상씩 오른 가격들. 물론 전고점에 비해서는 정말 할일 것 없는데 바닥에서 생각했을 때는 완전 금매 저점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에서 지금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그런 애들이 차차차차 거래가 되는 분위기라는 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금매물이 싹 빠진, 강남도 그렇더라고요. 급금매 이런 거는 싹 다 이제 빠진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호가가 좀 살짝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아까 핀셋 얘기하셨지만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단지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데, 그럼 지금 이런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으로 확 좋아지진 않을 거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 막 그 우리가 IMF나 금융위기처럼 폭탄이 막 또 올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미 학습효과가 많아서, 뭐 정부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통화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과 같은 기운이 조금 길게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확 떨어질 땐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그냥 잘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지도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지루함 때문에 그걸 못 버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이제 보낼 거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맥카트리아, 안양 레미안 맥카트리아 에 와 있습니다. 레미안 맥카트리아. 아, 이름 멋있어. 아무래도 약간 4250세대로 세대수가 크다 보니까 약간 메가 같은 느낌? 그래서 네. 약간 그래서 맥카트리아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북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탁 넓게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도 이게 약간 대단지라서 이런 인도나 이런 폭도 넓고 네. 안양역에서 내려서 우리가 걸어왔잖아요. 네. 안양에 있는 인도 도로랑 단지 내 도로가 더 넓죠. 여기가 더 넓고 깨끗하고 다른 도시 같은 느낌. 대단지가 있으면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 다른 지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야, 그 상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안양역 바로 앞에 있는 상권이랑 이 맥카트리아 앞쪽 상권이랑 또 여기가 그렇죠. 근데 이 레미안 맥카트리아가 조금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신축이라는 거, 신축급. 2016년에 지어진 신축급이거든요. 물론 2023년, 이제 24년 이렇게 되면 옆에 이제 프로지오 더샵이 23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해요. 그럼 걔랑 비교를 했을 때 한 8년 차이가 나니까 사실 얘는 연식이 그렇게 완전 신축이라고 얘기하긴 좀 어렵죠.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더샵이 더 빛을 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양역 주변의 상권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보청이라던가 옛날 상권들 약간 구상권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프로지오 더샵 24년도 입주하고 맥카트리아 사이에 이제 상권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그 상권이 이제 더 커지고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러면 레미안 맥카트리아가 만안구에 있어요. 만안구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학원가, 동안구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인 학원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그 약간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보완해 나갈 만한 상권이 점점 커지고 학원가가 좀 이렇게 더 들어서면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더샵과 맥카트리아가 가구 수가 많으니까 둘이 합쳐지면 인구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상권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여기를 주변으로 이제 확장을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안양천이 막고 있고 안양 전철역이 지나고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안양 맥카트리아 이게 그 입주를 할 때 그 동안구에 있는 학원가 있는 핵심 입지에 있는 가격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거 입주할 때 그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이주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지금
와, 오셔서 보면서 아시겠지만 이게 개발되기 이전에 완전 낙후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고. 아, 어땠어요 여긴? 재개발지거든요. 아... 어, 그러니까 재건축도 아니야, 재개발지예요. 아... 어떤 느낌인지 딱 오시죠. 아...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별로인 입지에 아무리 세대수가 좋은 큰 단지가 들어온다고 해도 약간 나홀로 느낌처럼, 물론 안양역에서 쭉 이렇게 단지가 좀 이어질 거긴 하지만 이거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이 주변에 이제 단지들도 오래됐고 좋지 않아서, 특히나 학군의 장점을 갖고 있는 동아고 사람들은 자녀를 전학시키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왜요? 신축을, 신축에 그만큼 목말랐었던 거지. 아, 그쪽에 신축이 많진 않아요? 신축이 거의 없죠. 어... 물론 이제 더샵 하나 있는데 걔 입주할 때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정말 맹보 삼천지교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걸 포기하고 그냥 아이들 교육에 다 한다라고 했는데, 요새 약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론 아기가 어려서 옮긴 것도 있지만 그 아이들의 교육보다는 본인의 편안. 좀 그런 게 있긴 하죠. 그 신축에 대한 더 편리함을 더 크게 보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사실 만안구는 재개발, 재건축, 단독주택, 빌라 이런 지역이 더 면적이 더 넓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오기에는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여기를 채워줄 만한 가격대의 사람들은 동안구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채워준 거지. 그래서 이게 좀 잘 갔어요. 안양에 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 그렇죠. 안양에 네. 사실 온 아파트 이유. 먼저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안양에 온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메카트리에 너무 이게 맞아요. 아니, 놀래서 네. 도로도 넓고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안양을 이렇게 온 이유는 지금 아까 강남도 얘기하시고 뭐 분당도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나오면서 아 좀 약간 포커싱이 1기 신도시에 맞춰져야지 1기 신도시가 더 수혜를 받는데, 약간 목동이랑 쪽이 서울에 있는 애들이랑 좀 나눠먹게 됐잖아요, 그 관심들을.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핵심은 1기 신도시라서 1기 신도시 애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24년까지도 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핀셋으로 살아나는 애들에 비해 조금 줄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의 매수세가 나타나는 특징은 지역별로 나타나는 가격대, 거래가 되는 가격대가 틀리고 그 양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안양에서는 지금 사실 1월에, 2월에 거래가 확 살아난 데가 여기 레미안 메카트리아예요. 안양의 만안구.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변할 확률, 가능성이 높고 얘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가 좋아질 확률이 있고, 신축이니까. 요즘 거래되는 신축의 특징은 전고점을 찍고 한 30~40% 쭉 빠져준 가격에 신축급 이런 애들이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얘도 33평이 지금 11억에서 8억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24평이 지금 얘가 한 8억대였다가 8억 초반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5~6억대 지금 거래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안양 메카트리아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3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2개월 동안에 거래된 게 33건. 작년이랑 비교하면 한 달에 한 건 하기도 힘들었다라고 했는데 1~2월 두 달 안에 지금 30건이 넘게 거래됐고, 주로 또 얘는 24평이 거래됐어요. 33평보다는. 그래서 뭐 분당이나 뭐 강남이나 이런 애들은 특례 보금자리론 나오고 나서 그 9억대 언저리 애들 있죠. 걔들의 금매가 쫙 빠졌어요. 7억대 애들도 안 빠졌어요. 아까워. 특례 보금자리론을 정말 풀로 제대로 활용해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콕 집어서 걔네들만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안양은 약간 거기보다는 급이 상급지가 아닌 거지.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낮은 애의 지역들의 특징은 5억대 전후로 있는 애들이 금매가 쫙 빠졌어요. 지역별마다, 가격별마다, 평형대마다 결이 다르게 지금 매수세가 붙고 있는데, 안양은 지금 메카트리아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됐고 전국으로 봤을 때 한 14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네요. 왜, 생각보다 높죠.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4평 5~6억대 애들이 쫙 빠진 거죠. 그래서 안양은 5~6억대 애들이 많이 거래되는 분위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번개역에 보면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나오고 나서, 특례보금자리론 호재가 나오고 나서 막 1주일, 2주일 산에
금매가 쫙 빠진다는 애들은 그 평남 지역과 평북 지역으로 번개역을 기준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평북 지역에 한가람 세경이랑 한양 아파트 1단지부터 6단지 시리즈가 있는데 걔네들이 소형평이에요. 10평대 그런 애들이 4억대에서 5억대로 거래가 쫙 되면서 금매가 쫙 빠졌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신축 전고점 찍고 쫙 빠진 애들이 이제 4억, 5, 6억대 쫙 빠지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적용되는 재건축, 재개발 또는 그러니까 재개발은 아니죠. 일개 신도시는 리모델링이나 이제 재건축이 기대되는 4, 5억대들이 쫙 빠진 거죠. 그리고 저쪽 인덕원 쪽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인덕원 쪽에 대우 아파트가 있어요. 걔네도 전고점을 찍고 가격이 쫙 빠졌는데 걔네도 거래가 쫙 됐어요. 걔는 준신축. 거기가 약간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느낌에서 그쪽으로도 또 다시 입지 좋은 임덕연역에서 바로 도보로 가능한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거래가 조금 되고 있어요. 아. 저렴해진 가격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매수세가 어떤 형식으로 지금 매수세가 붙고 있는지 느낌이 딱 오시죠. 그러니까 막 전국적으로 가자 이런 게 아니고 딱 그런 포인트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30, 40%. 네, 그러니까 딱 실수요자들이 딱 원하는 거. 그리고 약간 현금을 쟁여놓은 투자자들이 아 이거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만한. 그래서 지금 투자 포인트든 실거주 포인트든 뭐냐면 이게 이전에 뭐 풍선 효과나 2020년, 2018년 이럴 때 막 사자마자 막 오른다. 사자마자 단기간에 수익을 본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애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인데,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다. 그러면 사서 약간 쟁여놓는다. 묵힌다라는 느낌으로. 쟁여놓는다? 네네네. 음료수 쟁여놓듯이? 초콜릿 쟁여놓듯이? 아니, 집도 사실 저도 처음에 투자할 때 집은 무조건 사고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굳이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수익을 위해서 갈아타기 하면서 이제 돈을 불려야 되지만 돈이 있으면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쟁여놓으면 돼. 세금도 요번에 양도세야. 종부세도 한도액이 늘었잖아요. 다주택자 9억 원으로. 작년에 내셨는데 올해는 뭐 안 내게 될 사람들이 맞아. 좀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결혼하면 9억 9억이면 18억은 보유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쟁여놔도 된다는 거지. 세금 쪽에 크게 무리 없고 버티기가 뭐 무난하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도 좀 현금을 쟁여놓으라고 했었잖아. 막 뿌려라 이렇게 얘기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회가 올 거다 했었는데 그때 짤짤이가 좀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짤짤이 그때 하신 분들은 사실 가격이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어차피 짤짤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야 1000에서 2000이거든요. 뭐 진짜 많이 떨어진 애들은 3000인데 그런 애들은 조금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되면 다시 지금 올라와요. 실수가 받쳐주는 대로 위주로 올라온 애들은. 그래서 그런 애들은 영향이 없는데 현금을 크게 쟁여놨던 사람들은 사실 지금이 타이밍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쫄보니까 금리 인상이 원래 2월 달에 하느니 동결했다가 다음에 이제 파월이 연설을 했잖아요. 빅스텝을 예고한다. 그래서 좀 또 찬물을 그냥 확 끼워줘가지고 지금 또 분위기가 우울해졌더라고요. 네. 근데 어차피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굴곡을 가면서 이제 마일드하게 이게 갈 거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제 좋게 나오는 금매들을 하나씩 이제 쟁여놓는 거죠. 내가 저점에 살려고 욕심내면 아무것도 못 사요. 근데 내가 저점을 보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계속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또 분위기가 좋아지면 가격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날아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점을 봤잖아요. 못 사. 못 사요. 이 사람들 절대 이 가격에 이제 나 이제 다시 이 가격 되면 사야지 10년 기다려야 돼. 근데 10년 기다려도 안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을 저점에 절대 가격 자체를 싸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임장을 다니고 본인 가지고 있는 거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제 최근에 어떤 지인이 그러니까 사실 뭐 부동산 상담하려고 만난 건 아닌데 그분 네. 이제 근황을 얘기하시면서 자기 따님이 결혼을 하신대요. 신혼부부잖아. 근데 또 따님이 되게 능력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강남 쪽에서 소형 아파트 위주로 재건축 리모델링이랑 저쪽에 마포에 좀 신축 이걸 두 개를 고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강남 쪽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지금 막 금매들이 쫙 빠지기 시작하면서 호가가 붙기 시작해가지고 되게 걱정 노심초사 하시다가 결국에 이제 강남 쪽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오래 가져가고 약간 보물을 묻어놓는다는 식으로 내가 제일 좋은 거 하나 정도는 좋은 걸 가져간다. 절대 가격을 절대 완전 싸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이 약간 타이밍일 수 있고 나중에 직격탄이 와서 조금 더 싸질 수 있어.
근데 내가 지켰다. 네. 아니 왜냐면 파월이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요번에 뭐 빅스텝 예고했지만 나중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리고 약간 블랙스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지금 높진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능성을 보고 내가 저점에 정말 바닥에 사고 싶다라고 하면 욕심내면 못 사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사장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좋은 물건지에 있는 사장님들이 네. 하, 12월이 저점이었어. 1월부터 벌써 금매 쫙 빠지고 그거보다 조금 약간 호가 붙은 애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 저가야.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사람들이 저점에 사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저점 지났으니까 바닥 봤잖아. 이제 발목 왔어. 발목에 사서 우리 귀에 팔자, 목에 팔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 시기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핀셋으로 거래가 되는 단지들 사장님들 위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